자, 우리 인사를 하고 시작합시다. 점잖은 방송이니까. 안녕하세요. 낭종? 이제 여러 가지 피부에는 이제 피부나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옛날엔 다 그냥 종기, 종괴, 다 뭐 뽀드락지, 뽀드락지인데 이제 큰 뽀드락지, 뭐 종기라 그러긴 하는데 옛날에 다 뭐 이명래 보약 같은 거 붙이고 뭐가 나든 뭐 좀 나오면은 오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감염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긴 하니까 뭐나 좀 대로 표피낭종, 지방종, 결절종, 혈관종 등 있는데 표피낭종은 뭐 굉장히 많고 매우 많죠. 이제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우리 펀치바이옵시라고 구멍만 뚫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크고 근데 이제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또 요즘 피부과에서는 좀 미용이나 그런 쪽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으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수술들 많이 하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컨설트를 받아서 피부과 환자들 저희가 빼주기도 하고 정형외과에서 그런 치료들 하게 되죠. 표피낭종이라고 이제 외배엽성 낭종 뭐 그런 말도 쓰고 이제 피부 세포들이 밀려 들어가면서 뭐 못에 찔린다든가 뭐 맞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외부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괜히 생기기도 하고 이제 주로 얼굴에 많이 생겨요. 몸통 뭐 이런 데 들어 딴 데도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인식이 되고 미용상으로도 별 문제는 없는데 뭐 얼굴에 좀 튀어나오거나 뭐 어떻게 조금 볼록 목 같은 데 조금 튀어나오면은 괜히 그거 하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긴 하는데 표피낭종은 그렇게 해서 생기고 지방종, 지방 덩어리가 뭉쳤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지방처럼 얇은 피막에 이렇게 살짝 섞여있고 피막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처럼 또 이제 여자들 폐경기 이후에는 뭐 호르몬 사이클도 변하면서 몸쪽 지방 디스트리뷰션도 좀 바뀌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두툼해지니까 또 그거 보기 흉해서 떼어내면서 지방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뭐 지방종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기 흉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지방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방종 중에 이제 위치가 안 좋거나 너무 커서 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지방육종일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방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지고 있으셔도 본인이 이제 미용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 없애고 싶지 않다고 그런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제일 흔한 거는 사실은 결절종이 아닐까. 결절종이라고 한마디로 물혹, 물혹 그러는데 사실 물혹은 아니고 여러 들어가 보면 끈적끈적한 젤리겠죠. 젤리뽀. 애들 먹는 젤리뽀같이 꼬딱딱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약간 물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손목에 튀어나 볼록 튀어나왔다가 초기에는 냅두면 어느 순간 뭐 기호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뭐 그러면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 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 알바 정도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는 이제 통증이 없는데 사용하다 보면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럴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종양 중에 튀어나온 중에 시커멓고 조금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있고 시커멓다는 건 이제 혈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피가 좀 통한다는 있을 수 있는 이건 뭐 딸기색이라고도 하고 포도주색이라고도 하고 보라색 모양을 띈다고도 하고 또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그것도 혈관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종괴를 이루는 건데 그놈들이 가끔은 이제 그 혈관을 이루는 내부 세포들이 점점 자라다가서 암이 되는 경우도 보고는 되는데 상당히 드문 경우고 그 좀 커지면 그래도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건드렸다가 뭐 피 나오면은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고 잘 제거할 수 있고 잘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정도 크기도 얼마든지 제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요새는 혹시 통증이 없으면 그냥 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도 말했듯이 그냥 종기 양성종양이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악성만 아니다 그러면 굳이 통증이 없거나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다면 뭐 굳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 언제 개입을 하느냐 이제 이놈이 자꾸 커진다거나 아주 크거나 뭐
어떤 그것도 종양마다 다른데 뭐 어떤 거는 5, 6cm 이상, 뭐 어떤 거는 1, 2cm, 2, 3cm 이상 이거나. 근데 이게 자꾸 그 염증을 일으키고 자꾸 그렇지 않게 한다 그런거나, 아니면은 이제 괜히 멀쩡한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려서 괜히 다리에 이따만하게 생겼는데 잘 지냈지만 발까지 저래지고 다리가 저래지고 그렇다면은 또 손이 저래진다던가 뭐 관절이 시큰하다던가 그런 증상을 자꾸 유발한다면은 조금 째서 피막까지 확실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나를 떼어내는 게 답이겠죠. 피부과로 가야 되나 정형외과로 가야 되나 고민하시거든요. 정답이 딱 있을까요? 이제 그런 수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맞겠고, 정형외과든 피부과든 아니면은 일반과든 어떤 과 의사라도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수술은.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그렇죠. 환자분이 편하네요.